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정말 하나님이 자기 열심을 다,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셔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나 같은 작은 별볼 없는 작은 피조물이 우주 만유를 지으시고 그 물질계를 넘어서 영원한 하늘 영계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정말 사정하시듯이 하나님을 알라 하십니다. 또 따라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제가 저는 아주 이 초등학교 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떤 친구가 모든 시험 문제는 만물 정과라는 데서 다 나온대요. 선생님들이 거기를 다 참조해서 그럴듯하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책을 찾으려고 당시 이제 청계천 거기가 다 헌책방 집이었는데 거기 막 이 사러 돌아다니게 됐어요. 꿈속에서도 그런 책을 찾으려고 꿈도 꿨단 말이죠. 그런 지식. 우리는 어떤 지식, 이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문제, 소송 이 발생했을 때 우리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상식대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동생의 변호사니까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꼭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법과 이러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또 무슨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전문가가 말했을 때 그 지식은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거든요. 세상은 지식 있는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것도 다 우수한 분야를 다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분야에 뭐를 무슨 우주과학 뭐 이런 것이 있다면은 다 이제 최첨단 분야들을 과학의 모든 영역들을 미국이 거의 다 먼저 선점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강대국인 겁니다. 후진국들은 다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하면,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어떤 때 굉장히 놀랍니다. 이 도시화가 진행되는 그런, 수도가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좀 수도도 다른 발전한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에 비해서 엉망이에요, 엉망. 우간다 같은 데서는 그 수도였는데, 호텔이 정말 호텔 같지가 않단 말이죠. 말만 호텔이고, 굉장히 열악해요. 근데 시골로 가면 더하죠. 시골로 가면 아주 더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어느 시골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정말 화장실이, 우리 옛날 화장실 너무 더럽단 말이죠. 너무 더러워요. 어떤 시골, 그런 마을이나 이걸 대하면은, 야, 도대체 이 지방은, 이 마을은 발전이 없구나. 100년 전과 아마도 지금이 똑같은가 보다. 이렇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단 말이죠. 같은 인간이 사는데, 어떤 지역은 전혀 발전이 없어. 왜? 왜 그럴까요? 걔를 머리를 안 쓰고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아프리카가 왜 그렇게 자원은 풍부해도 여전히 다 뺏기고 다 수탈당하고 여전히 무시를 당하냐 하면은 무시 부족하니까 지식이 부족하니까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단 말이죠. 이렇게 대충 감으로 잡아도 성경도 깊이 파고든 다음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지식이 부족해도, 지식이 부족해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깨닫고, 알아야 면장한다 하신 것처럼, 지식. 근데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야,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굉장히 충격,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예? 내가 대학 들어가서인지 재수했는지 확실히 기억 안 나도 우선 40년 된 것 같아요. 가까이. 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 이건 큰 충격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아멘. 그게 충격이 아닌 당신이 병자예요, 병자. 영적으로 벼서 병드는 겁니다. 병드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이 참 힘든 거예요. 자기 영혼이 뭘 갈급해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냥 유기충만 해서 육을 따라 살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러나 그날이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뜰 날이 자꾸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이 세상을 뜨는 사람 중에서 아마 거의가 자기가 언제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고 돌아갑니다. 예? 그렇죠? 우리 북한에서 요번에 김정은님이 그 무슨 뇌사했다고 별 나래를 다 치더니 금방 또 나타났다네요. 20일 만에. 네. 김일성, 김정일도 자기가 죽는 날을 모르고 그렇게 그때까지 독재자로서 군림하다가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말을 그걸 하셔야 돼요. 김찬성, 찬성이만 벌써 미안한데 하나님을 좀 알고 싶지 않아요? 아, 지금 그게 문제. 찬성이는 다 좋은데 그게 문제예요. 네, 빨리 엄마를 닮으세요.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충격적이냔 말이죠. 안 그래요? 그래요? 아, 이게 당연히 병이에요. 그런 게 충격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 사모함이 없는 것. 사모함이 없는 것.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사모함이 없는 것. 상사병이라는 건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병드는 게. 너무 그리워서. 그게 병드는 게 그게 상사병이에요. 그러한 사모함, 더 이상의 사모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단 말이죠. 아멘. 아니, 내가 가난해서 힘들고 또 어디 여기저기 아프고 해서 힘든 것도 그것도 현실이지만 가난한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어마어마한 그런 충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건 그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도 다 박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감각을 못할까? 네, 왜? 예? 그죠. 육이 나를 완전히 덮어, 씌워서, 혹시 그런 충동을 얘가 느낄까봐, 그래갖고서, 야, 너 돈 걱정해야지. 병 걱정해야지. 너 미래를 걱정해야지 하고, 그 유혹을 다 하기 때문에, 아마 또 내 영혼의 깊은 그 갈망과 충동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아, 얼마나 답답해요. 예?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또, 남자들은 돈 버느라고, 거의, 처자를 먹여 살린다고 해서, 에너지를 다 글로, 마음을 글로 다 뺏겨갖고서, 자기 마음속 깊은, 더 깊은 곳, 자기 영혼의 갈급함을 못 느끼거든요. 예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 그리움과 사무침과 강한 충동이 없다는 게 당신의 진짜 비극입니다. 그걸 막 회개하세요. 그걸. 아마 우리 이 교인들 거의가 더다 걸리나 보죠. 이
진도를 못 나가게 하시니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괴로운 겁니다.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 도다. 당신이 괴롭고 또 방황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덮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다른 말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거나 있어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거나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이닥질 일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또 괴롭거든요. 괴롭거든요. 그건 뭐가 없으면 괴로워요? 김상민 쌤 확실하게 아시죠? 같은 상황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내가 평안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가 해요? 평안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괴로워요.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믿음 없으니까 지혜가 없고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괴롭습니다. 방황합니다. 그리고 걱정투성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는가? 많은 말씀 들었어도 지식으로만 쌓았지. 머릿속 지식으로만 쌓았지. 온몸으로 아는 지식이 되지 못했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니까